그러면 이거를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단순히 혐오 표현을 넘어서 이게 혐오 범죄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자, 지금부터 그 사건들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실제로 용산이에요? 아. 살아 남았다. 살려주세요. 자, 강남역 살인 사건이 벌어진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여성 혐오 범죄다, 아니다, 조현병에 의한 것이다. 아직도 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지금 앞에 버전을 드렸는데 여혐 범죄라고 생각한다면 앞에 있는 경고등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세 분은 누르셨고 세 분은 누르지 않으셨어요. 발언하는 그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버튼을 누르고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고를 누르신 은하선 씨부터 그러면 발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여성혐오 범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조현병이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현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여성 이라는 것과 남성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남성들이 들어오는 그 무수한 시간들을 다 전부 다 보내고 여성이 들어오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린 다음에 여성에게 저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여성이 아니었다라면은 살아남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황현희 씨가 누르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에 대한 범죄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강력 범죄로 치부돼야지 이거를 여성에게 일어난 모든 범죄는 여혐에서 의해서 비롯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은하선 들어요. 씨. 실제로 저 가해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자들에게 무시당해서 그랬다. 라고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자체가 나는 남성인데도 왜이 사회에서 이렇게 권력을 가지지 못하고 불행하지? 그런데 왜 여자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지? 왜 어떤 여자들은 돈도 벌고 있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생각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나를 무시하고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만약에 범행을 저질렀다면 저는 그것은 분명히 여성 혐오적인 범죄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분들도 좀, 네, 사유리 씨. 저는요, 저번에 영국에 갔어요. 영국에 갔는데 백인 아저씨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동양 사람이랑 흑인은 원수인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우리가 화가 나고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 아저씨가 백인 사람이한테도 시비 걸었어요. 때리려고 하고. 그 사람이 자체가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당연히 여자를 미워하고 그런 거는 말이도 안 되는 일이지만, 플러스 그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가 너무 있어서 그 사람이 남자한테도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 교수님. 네. 저는 저 사건 자체가 사회적 사건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성혐오 사건이다라는 워딩을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무의식적으로 어떤 가해자가 피해자의 대상을 여성으로 정하는 것, 그렇게 할수 있는 사회적인 구조가 있다는 것도 여성 혐오거든요. 우리 사회라는 것은 아까 강력 범죄,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이런 강력 범죄 피해자의 88.9%가 여성인 상황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저 사건은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사회적 사건으로 봐야 한다. 네, 정효진 씨. 공식적으로는 여혐 사건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죠. 조현병을 가진, 그러니까 정신병이 있는 사람의 살인 사건으로 이게 지금 결론은 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여성, 예를 들면 빨간색 옷을 입은 여성, 천박한 여성이니까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여성을 기다리고 살해했다면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약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범죄를 저질러도 저항하지 못할 사람은 그냥 저항한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여성이었던 것이지 내가 여성을 이 땅에서 저 없애기 위해서 혹은 내가 여성을 정말로 혐오해서 저지른 범죄와는 좀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항하지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죽여도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타겟을 삼는 것 자체가 여성은 언제든지 그러니까 범죄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산하고서는 나오는 생각이거든요. 자, 잠깐만요. 네. 발언권을 일단 누르셔야 네네네. 되기 때문에 네. 손 작가님. 대부분 사람들이 이 범죄가 조현병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조현병이 뭔지 잘 몰라요. 그 망상 자체가 사실은 매우 체계적이고 우리 사회의 문화적인 변인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망상이 탄생했다는 거고 당연히 여성 혐오 범죄인 거죠. 황인희 씨, 좀 꺼주시고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조현병에 의해서 여성을 상대로 했다고 범죄가 된다고 해서 이 모든 걸 한쪽으로 몰아서 여혐이다라고 가져가는 건 이거는 편가르기 하고 서로 남혐 여혐하자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이 사건은 황현희 씨가 직접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건 사고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영상으로 살해 협박을 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함께 보시죠. 너는 미쳤어 진짜로. 진짜 가가지고 밟아 죽여버릴 거야 오늘. 본인 집 주소를 제가 3개 받았어요. 일단 제일 먼저 많이 알려진 X번, 그다음 X구. 난 하나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도착해서 방송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4,000명. 후원금까지 왔어. 후원금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후원금을 전해달라고 살인원 계좌를 텄죠. 얼마가 모이면 시작한다 이렇게 맨 처음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후원금이 많이 모였다고 생각해요. 한 분만 나라에서 시키는 거 아 진짜 나 피가 나는 남자는 진짜 셀프가 맨날 죽었으면 좋겠어요. 미러링을 한 거죠? 그렇죠. 4,000명 중에 그래도 누군가 신고를 했네요. 다행이다. 5만 원. 그냥 5만 원? 네, 5만 원. 범칙금.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딱 3만 원 얼마다? 애기잖아. 애기인데? 가끔 씨. 우리가 평생을 남녀한테 오늘 저희가 주제처럼 혐오 전쟁, 반격의 서막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처벌이 굉장히 경미했죠? 5만 원. 그냥 5만 원이에요? 예. 예, 그거 되게 웃기는 게 제목이 불안감 조성 행위로 5만 원이에요. 경범죄로 취급이 된 거고요. 근데 사실 저 5만 원이 얼마나 적은 돈이냐면요. 상의를 탈의하고
이제 유두를 보인 채로 한 10분 정도 서 있으면은 아마 경찰이 와가지고 나한테 상의를 입으라고 하면서 5만 원을 내라고 할 거예요. 아, 그게 풍류물난죄가 5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사건 자체를 한번 되짚어보죠. 협박을 받은 갓건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건전한 배틀 태그라는 뜻의 갓이라는 걸 붙인 거예요. 그래서 갓 건배라고 자기 스스로를 칭했다고 하거든요. 사실 게임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게임하는 그 상황에서 여성 들어오면은 여성의 성기로 여성을 부르면서 정말로 여자가 들어와서 다 망했다. 이제 곧 망하겠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말로 비하적인 발언들을 맞아요.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했거든요. 그렇게 멸시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왜 여자라서 여자 게이머라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서 이걸 그러면 반대로 맞받아쳐보자. 일종의 미러링이 시작된 거죠. 미러링의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단순하게 그냥 상대가 나한테 가하는 논리와 어조 그리고 태도를 내가 거울처럼 반사해서 그에게 똑같이 해주는 것. 예를 들어 반사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역지사지 예, 너도 거죠? 한번 당해봐. 네. 사실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은 사실 강남역 살인사건하고는 좀 결이 다른 사건인데요. 여혐을 남혐으로 응대한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번 경우 협박을 받은 사람이 일방적인 피해자 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혼자만 죄송합니다, 정영진 씨. 정영진 씨 얘기를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갓건배 씨 같은 경우에 뭐 아까도 잠깐 뭐 화면에 좀 등장했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심한 내용의 남성 비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비하에 대해서 더 센 비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저는 그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하를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비하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더 센 비하를 혹은 뭐 더 센 아주 험한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우리가 권장할 만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은재 교수님. 저는 그렇게 타박을 하기 전에 먼저 왜 그렇게 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찰들이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누군가 나한테 협박을 했어요. 너 죽이러 갈 것이다. 심지어 저는 옆에 있는 사람이 네 목에 칼을 댈 것이다. 라는 협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했을 때 사실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더더욱 공격이 심해지겠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그쪽보다 더 세고 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요? 차유리 씨. 텀 묻었다고 해서 손에서 똥 찔려고 하면 진짜 자기 손님부터 더럽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You what?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것이 미러링이라는 것이죠. 황인우 씨. 네, 저는 그 미러링이란 말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너희들이 한 행동을 뭐 너희들 이상의 혐오를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혐오를 받아주겠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저는 여성 혐오 범죄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건 이쪽이 더 약하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여자분도 이게 똑같이 대했던 거고 그럼 이쪽에서 세게 나오면 분명히 여자분은 이제 그때부터 안 하겠죠. 왜냐하면 범죄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힘의 그 원리에 의해서 남자분들이 이제 진짜 죽이러 가겠다 이러면 이분은 정말 살해 위협을 느끼고 큰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지금 생각이 계속 좀 바뀌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예. 손 작가님. 상대가 여성이라는 것, 약자라는 것, 그리고 너는 실제 현실에서 내가 찾아가면 겁을 먹을 거야. 어쩌지 못할 거야 라는 메시지는 굉장히 비열하고 그 자체가 굉장히 혐오인 거죠. 저는 특정한 그냥 언어가 문제라서 살인을 하겠다는 협박을 한 거라면 저는 이 자리에서 바로 실험해보고 싶어요. 저기서 보니까 아까 갓건배라는 사람이 남자 키 작은 남자는 전부 다 죽어야 되라고 말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말해보겠습니다. 키 작은 남자는 전부 죽어야 돼. 저를 찾아서 죽일 사람이 과연 있을지 한번 저는 실험해보고 싶습니다. 방송 꼭 내보내주세요. 저를 키 작은 남자는 죽어야 해. 네. 황윤희 씨는 죽이러 가요. 죽이러 가. 먹이틀. 네. 되게 교수님. 중요한 포인트예요. 만약에 그게 더더욱이나 폭력을 갖다 불러일으킨다라고 해서 또 역시 그 원인을 갖다 여성에게 묻는 것도 잘못된 것인 게 만약에 그렇게 폭력이 폭력을 부른다면 첫 번째 원인이 되는 폭력을 멈추게 하는 게 훨씬 더 큰 효과인데 왜 두 번째의 폭력에 포인트를 맞춰서 여성들이 잘못하고 있다에 포인트를 맞추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말씀드린 대로 미러링이라고 하는 게 눈에는 눈,
뭐 여혐엔 남혐 이런 것들 이제 미러링이라고 하잖아요. 남자는 꽃같이 웃고 있어야지 어디 그렇게 말이 많아 남자들이 막 이런 거. 뭐 예를 들어 예, 예. 저는 여태까지 예. 본 미러링 중에서 정말 가장 재치 있고 정말 상상력 넘쳤던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정말 귀한 걸 하나 가져왔습니다. 힌트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브라예요, 팬티예요? 브라예요? 팬티예요? 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브레이저를 미러링한 페호라는 겁니다. 이갈리아의 딸들에 나오는 거죠. 남자들은 모두 그 세계에서는 뭐요? 이거를 아 남자 팬티예요? 네. 남자 팬티예요? 네, 네. 아, 거시기 맞아. 보호대. 네. 거시기 보호대입니다. 남자 팬티인데 여자 브레이저 같이 만들었네요. 그렇죠. 네, 똑같이 코르셋을 입힌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미러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C컵 이하는 남자도 아니지? 아까 말했잖아요. 아, 그거 저 주시면 안 돼요? 아, 이거 제가 작품이어서 샀는데요. 네. 저한테 사십시오. 아니, 드릴게요. 네. 그렇죠. 맨날 여자들이 뭐 C컵 아니면 뭐 A컵도 가슴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네. 저런 식으로 또 그러니까 미러링을 했다는 얘기네요. 근데 이런 미러링이 효과가 있는 건지 혹은 일각에서는 오히려 혐오를 부추킨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미러링이라는 걸 저는 잘 쓰이면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그 어떤 뭐 여성 혐오를 갖고 있는 남성에게 그걸 딱 봤을 때 내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나라는 걸 깨닫게 해준 미러링이라면 저는 괜찮은 미러링이라고 보는데 현재 이른바 미러링이라는 이름 아래 나오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혐오 표현들을 보면 이건 미러링이라기보다는 그냥 뭐랄까 뭐 총 난사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뭐, 쏴대는 그러니까 뭐 전혀 어떤 표적도 없이 그냥 아무데나 눈에 보이는 데 다 쏴대는 것 같으니까 이러면 사실은 미러링 효과도 없을 뿐더러 혐오 표현들만 더 자꾸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미러링이라는 어떤 운동이 있고 나서 비로소 여론이 페미니즘에 주목해줬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것에 귀 기울여줬단 말이죠. 그 정도의 강력함은 분명히 미러링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 점을 우리가 일단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혐오 표현으로 시작해서 혐오 범죄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혐오 전쟁, 반격의 서막, 그 종착지가 어디까지 닿을지 사실 저는 한편으로는 좀 걱정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가올 미래는 제발 우리가 혐오 사회가 아닌 젠더 평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까칠한 톡, 까톡 한번 가볼까요? 평화로운 싸움은 없다. 여성 혐오를 미러링하는 거는 남성 혐오가 아니라 혐오의 혐오여야 한다. 저 이 말 꼭 드리고 네. 싶어요. 또? 저는 혐오를 혐오하는 것은 혐오스러울 뿐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혐오를 혐오하는 건 혐오스러울 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저를 완전히 지금 반격하신 거예요? 마지막인데 지금? 미러링을 하셨네. 아, 그럼 바꿀게요. 미러링. 저는 이런 노래를 생각이 나요. 어디까지가 그치였나. 뭔가 아 그러니까 네. 진짜 미워하면 계속 그치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자, 오늘 까칠남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까칠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들의 연애와 성이야기는 특히나 안 된다라는 말로 금지하는 의견들이 대부분인데요. 사회에 필요한 책임이라는 부분이 어느 선까지인가요? 실수해서 애를 가졌고 어떡하는? 아니 아직 어린데 뭐냐 이런 생각을 사실만 그때 했던 게 아닌가. 원리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성적 행동을 결정하는 권리인데 너는 하면 안 된다,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군가는 권력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애 한 번도 못 해봤다 이러면 중고등학교에서도 약간 좀 못난 친구처럼 성관계를 하거나 연애를 하고 있는 10대들이 있다라는 거. 성교육은 거의 자는 시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만약의 경우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실제로 사랑을 하거나 실제로 관계를 맺을 때 오히려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왜곡되지 않을까.